무슨 소리야? 내가 저 아이 가르치지 않으면 저 아이가 영국으로 떠난다고? 네. 왜? 내가 쟤랑 무슨 상관인데? 여기 비내는 발털을 맡아줄 만한 분이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헬무트 교수님. 발카의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엄마일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태어나고 돌아가셨대요. 저는 헬무트 교수님의 제자예요. 건축가셨죠? 당신이 건축가의 제자라고? 네. 여자가 건축가? 지금 나랑 장난하는 겁니까? 그런 소리 들어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헬무트 교수님의 책을 읽고 편지를 보냈어요. 여자는 대학에 갈 수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다. 나는 공부가 계속 하고 싶다. 그랬더니 글쎄 교수님이 제 편지에 답을 해주신 거예요. 원래 그렇게 저돌적입니까? 앞뒤 없이? 제가 좀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뭐 저돌적이다 그런 얘기 가끔 듣기는 하는데. 근데요 선생님, 저 선생님의 음악 덕분에 용기도 낼 수 있었던 거고요. 편지도 쓸 수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의 음악이 제 인생을 바꿔놨어요. 세상을 넘어 현실을 넘어 꿈을 향해 보이지 않고 들을 수 없고 지금 초라하고 힘들어도 오늘을 바꾼 나의 힘을 주었어. 저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게 해 당신의 음악에 그런 힘이 실려있어. 당신의 피아노가 날 꿈꾸게 하고 날 설레게 하고 날 일어나게 해. 발터에게 선생님의 음악을 나눠주세요. 발터는 분명히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피아노 아빠가 앉아. 저봐, 천재라면 너 재능 많다며. 저봐, 저 봐. 왜 꽁꽁 얼어버렸어? 아무것도 못하네. 이제 그만 꺼내주시겠습니까? 매일매일 새로운
다락방에서 울리던 피아노처럼 다락방에 날 붙들던 다락방에 피아노처럼 다락방에 그때 알았어 아니라 인생을 담을 수 있는 집이요. 선생님이 음악에 영혼을 담으시는 것처럼 모두가 그건 불가능하다고 하지만요. 우리 헬무트 교수님은 제가 꿈에 다가설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저는 선생님이 우리 발터에게 그런 선생님이 되어주실 거라고 믿어요. 훌륭하네. 당신 말처럼 저 아이 재능이 있어요. 근데 난 당신 말처럼 그런 훌륭한 선생님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 아이에게 꼭 필요한 선생님을 꼭 찾아보세요. 다른 선생님은 안 돼요. 베토벤 선생님이어야만 해요. 오직 선생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음악, 그걸 가르쳐주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음악.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피아노를 가르쳐달라고 찾아온 발터와 마리를 매정하게 내보낸 베토벤에게 몇 개월 후 한 소식이 날아듭니다. 도보 해역을 건너는 중에 배가 침몰해서 죽었다는 소식이죠. 이 소식을 접한 베토벤은 더욱더 절망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세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 걸음도 놔지지 않아 멈춰버린 시계처럼 꿈쩍없이 제자리에 갇혀버린 고통 앞에 무너져 내리고 있네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건 오직 음악뿐. 제발 한 번만 더. 哈哈哈。